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TV의 김대균 토이킹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후아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아, 그래도 선생님 어깨가 좀 잘리신다. 저한테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사이가 좋아야 가까이 계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로 배우는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토익 이번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신 토익 경향도 얘기하고 어려운 김에 이번 또 주말에 토익 시험도 대비할 겸좀 어렵게 공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허준의 예진아 씨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리고 영어 쇼호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조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제가 그 예진아 씨를 만날 뻔했어요. 아, 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까먹기 전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옆에 분은 우리 정말 꾸준히 와주셨어요. 신촌에 위준성 어학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주니어도 생겼다는 그런 소문이 벌써 돌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강남까지 소문이 아, 예, 있습니다. 소문이. 네, 위준성 주니어 어학원 원장입니다. 네, 위준성 어학원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여기 오는 거 너무 It's good to be back here. I feel like this is my second home.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방송이 이렇게 또잘 되고 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꾸준히 오늘 방송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재미로 한번 여러분 이모티콘 좀쫙 쏴봐.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지? 이모티콘 같은 게 있으면 이모티콘 쏴주셔도 좋아요. 인터랙티브 에이지 너무 조용하다, 그지? 와, 우리 리차드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이모티콘 쏴주세요. 반가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험 문장은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훌륭하셔갖고 우리 조예진 아나운서도 읽어주시고 그리고 또 위준성 원장님도 재밌게 읽어주실 것 같아요. 처음은 역시 그 아프리카 레이디 퍼스트. 자, 이 문장 한번 멋있게 읽어주실까요? 네, 1번 문장. 또 제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아이, 감사합니다. 네. A woman is using walking sticks. 감사합니다. 예, 그쇼 호스트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따가 끼를 또 보이실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리액션이 지금 약해.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아, 좀. 그래서 이게 워킹 스틱을 사용하는 거였고, 시험에는 눈이었어요. 눈. 맞아요. 눈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런 워킹 스틱을 사용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놈이 좀 미친놈이구나. 죄송합니다. 그저 가끔 좀 특이한 뭐야 그 영어도 좀 제대로 써야지, 그지? 응? 그저 제대로 못하네, 그지? 자, 뭐 다양한 친구가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우리 위준성 원장님께 부탁드려 볼까요? 네, 좋습니다. Number two, three wooden plant boxes have been set next to each other. 예, 여기 시험에는 두 개가 나왔고요. 그게 나무로 된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 나무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나무로 재질이 된 거로 이제 확실히 보였고, 아프리카 TV에서 핫이슈 잡아주셨어. 이때 웃어야 돼. 하나, 둘, 셋. 많이 와라, 친구들아. 많이 와주세요. 이 사진이 찍혀요, 이 사진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예. 핫이슈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이제 좀 올까? 아, 이게 또, 요 얼굴이 되게 참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외모가 경쟁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개의 나무로 된그 식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박스가 서로 나란히 그렇게 세팅돼 있다. 이렇게 해갖고 정답이 요가 비슷하게 됐어요. 야시아님 오랜만에 왔네. 반가워. 아이, 한 1년 쉬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야시아님, 우리 저 가운데 예진아 씨 보러 오셨구나. 아까 그, 아까 인스타에서 그분 인사했던 그 계시구나. 친구. 아, 저 친구가 그 공무원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반가워, 오랜만에, 올해 처음 뵈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 보겠어요. 세 번째 사진은 요와 비슷했는데, 이 박스가 아니라 시험에는 이제 여기가 무슨 그, 퐁퐁 병 같은 거였죠, 그죠? 병 같은 게, 와, 시작에. 이럴 때 에티켓이 뭐냐면, 야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네. 야사님, 별풍선 50개, 예, 이럴 때 요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감사합니다. 와, 50개 거야. 대박. 재밌죠, 그죠? 네, 예, 저 처음 재밌습니다. 받아봐요. 처음 받아보시고, 저분이 안 왔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예, 시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퐁퐁병 비슷한 게 이렇게 쭉 있었고, 여기는 이제 박스가 있는 걸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자, 이거 우리 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 Number three. Some boxes are lined up on a weird shelf. 예, wired shell. Wired. 아, 예, 죄송합니다. 저게 제가 너무 이제 떨려서. 너무 떨렸어. 그게 떨렸어요. wired basket이 이제 철사로 이렇게 엮어 만든 바구니인데, wired shelf가 요번에 또 이렇게 아, 이 문제 진짜 나왔어.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죠, 그죠? 아,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요새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참 애들이, 아, 뭐 학생들뿐 아니라 뭐 선생님들도 이제, 나는 선생님 중에 제일 좀 싫은 분이 그런 거야. 자기도 솔직히 어려웠어. 근데 너희 어려웠냐? 아, 그게 뭐 어려워? 왜? 그 뻥돌이들이야, 뻥뻥순이들이고 그 인터넷에 그런 친구들 많은데 강사도 어려워, 강사도 강사도. 맞죠, 안 나오죠. 그럼요, 우리 선생님도 만점 많이 받는 선생님이신데 우리도 어렵잖아, 그죠? 그럼요, 네. 그걸 인정해줘야지, 그죠?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죠? 그참그 어렵더니 진짜로 저는. 학생들의 애환을 좀 알아줘야지, 그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선생님들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그러죠. 죽어도 안 눌러. 누르세요, 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사진으로 우리 가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뭐좀그 시험에는 뭐 다른 도구도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닦는 남자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Number four, the man is scrubbing in front of a sedan. 여러분, 제 책에 이런 좀 웃긴 비법이 있었어. In front of가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전치사고, 파트 1에 요게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남이 보면, 야, 그럼 무슨 뻥을 치냐. 근데 실제 사실이거든. 그래서 In front of가 들려서 답인 게 종종 나와요. 그리고 scrubbing이 뭐죠, 선생님? 네, 문지르는 거. 예, 박박 문지르는, 뭐 이렇게 박박 문지르는 사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갖고 또 답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늘푸른 하늘이 이 사진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와, 친구예요. 진짜. 그래갖고, Thank you very much. 퀵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샤님,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 훌륭하신 분이 오랜만에 와주셨어. 경상도의 아주 대구 양반, 대구 양반,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또, 또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면 다음에 잘 보면 되죠. 이번 일요일에도 또 시험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예. 자, 그러면 5번 사진 부탁해요, 예진아 씨. Number five, several men are seated on the motorcycle. 예, 그래서 보면은 모터사이클에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뭐 몇몇은 서 있고 몇몇은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스타일이 시험에 또 출제가 됐죠. 근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 RCD가 진짜 잘안 들리겠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죠. 들리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예. 이제 소거법에서 그냥 아 그거였나 이렇게 또풀 수도 예. 있으니까 요 시리드가 잘 들려도 안 답이 예, 들렸어요 잘 조금 되는데 잘안 들릴 네잘 수가 안 있었어요. 들렸어요 이게 또 학교마다 또 스피커가 또 다르고,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경우가, 또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하니까 여러분이 좀 신뢰감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시험 봐주셨어요. 네 자, 그죠? 예. 자, 그럼 맞습니다 요거는 또 뭘까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Number six,
Trees are growing on a hillside along the beach. 근데 시험에는 사실 더 헷갈리겠죠. 야, 해변에 파라솔에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혼을 다 빼놓고 저 뒤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죠. 네. 어, 이거 완전 그 구석지 묘사를 했어. 이거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그 학생들 파라솔만 봤어요. 어, 파라솔 있는 사진 답이 뭐예요? 그 해변에 그 그거만 보지 저 뒤에 나무를 잘 못 봤다. 그래서 참 그 이런 경우가 아, 실제. 어, 이지훈님이 원주 폭주족이셨어요? 어, 나는 재밌게 사신 분이네. 아, 저분 되게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오셨을 때 우리가 저 어디야 그 양재동에서 만났지. 양재동 그 횃불성전 어, 거기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아, 같이 한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되게 어, 고마운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또 어, 오늘 또 자리를 빛내주셔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 다음 사진이 없다. 네, 자, 이게 6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번 사진까지가 좀 어려웠는데 또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막 퀵뷰를 쏟아 붓는 날로 할게요. 와. 그래가지고 어, 이제 하나씩 맞춰만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27일 만에 회사 어, 양재성전, 그죠? 예, 맞아요. 어, 제가 이걸 좀 맞춰야 돼. 좀 봐야 돼.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 기본적인 그런 단어 뜻 같은 걸 또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어, 그래서 좀 위로 올리셔야. 예,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그 지금 뭔가 좀 잘렸어 가지고 예. 자, 그러면 아, 이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동의어를 독해 동의어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독해 동의어를 해나갈 때 준비 운동하기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렇죠? 오, 잘했어. 이 커스터머리의 동의어는 트러디셔널이죠, 그죠? 트러디셔널. 누가 제일 먼저 맞췄나? 역시 리처드. 야, 리처드. 아, 그럼 리처드를 퀵뷰를 주겠어. 와. 그리고 이건 저 세상이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있어요. 또 맞춰도 또 줘. 또 맞춰도 또 줄게. 아, 그래서 오늘은 뭐 냉정해.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단어 공부도 좀 해볼까요? 처음에 comprehensive가 종합적인. 그래서 그 예전에 성문 종합 영어를 보면 그 영어 제목이 A comprehensive study of English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C는 evident, 분명한, 자명한, magnificent, 장대한, 큰. MAG가 붙으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메가스터디도 아마 그걸 의식해서 이름을 만드셨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박동님이라는 분도 와주셨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포괄적인. 포괄적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가끔 이렇게 어, 작은 얼굴보다 자, 지금 외롭게 별풍선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그러면 요거는 답이 뭘까요? 그럼 같이 보죠. 크리에이티브하다, 뉴하다, 오리지널하다. 이러면은 어, 비슷한 말이 뭘까요? 오, 그렇지, 그렇지. NIW 성이 제일 빠른 것 같네. 어, 그래. 이게 바로 그 인벤티브한 거죠. 그죠? 아, 맞았어요. 그래서 잘 맞췄습니다. 땡큐. 어우, 늦었다. 아, 예. 그죠. 하여튼 여기 친구들이 워낙 잘해 가지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그죠? 워닝 있고 워닝은 이제 경고 해 가지고 이제 뭐 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스테이블, 안정적인. 그리고 인클루딩은 이제 파트 5에서 주어 동사 점점점 커마 ing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출제를 하죠. 아, 아무튼 전치사처럼 쓰이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분사구문의 시작이에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재밌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누가 맞출까? 조금 어려워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 공부 이렇게 하고 또 생각나시는 멘트 있으면 네네. 단어에 대해서 한마디씩 두 분 공부하고 있었어요. 문제 풀고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냥 편하게 또 이제 어떤 나 저 단어가 보면 뭐 내가 무슨 생각이 나네요. 뭐 이런 얘기 네네. 해주셔도 좋고 J가 오 A라고 맞췄어. 제 근데 우리 이제 밀당 같은 게 필요하거든. 어, 그래서 J님 팬가입 해주세요. 팬가입 한번 부탁해 주세요. 네, J님
팬 가입해주세요. 예, 이렇게 애절한 대 안 하면 나는 몰라. 예, 자, 이제 제 처음 보시니까 예, 조혜진 아나운서. 여기 색깔이 없는 친구 있죠? 네. 이들이 팬 가입을 안 한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팬 가입을 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세상은 머니예요. 그래서 별풍선을 쏘시면 돼요. 별풍선 하나의 성의가 없다. 그거는 모르겠어. 110원의 성의가 없다. 아, 우리 미녀 가치가 얼만데? 어? 자, 그러면 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아쉬울 거 별로 없어요. 자, 그 보면은 이 변화를 저항하는. 아, 그래서 이제 뭔가 네,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보수적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A 잘 맞췄어요. 그죠? 아나운서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 conservative가 답이고 B번 이제 포매팅 된 근데 C가 요즘에 은근히 나오더라고요. 저 파트 7에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어요. 네, 저게 나와가지고 온라인. 네, 그렇죠. 저게 이제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걸 뭐 사실상의 이런 거로만 하면 안 되고 가상현실에 그래서 버추 그렇죠. 버추얼 미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죠? 그리고 쿼터리가 분기별로 이제 네. 분기마다 그러니까 every 3 months죠. 4 times a year 이렇게 이해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어, 좋다. 우리 저 리차드 학구적인 친구도 계시고 오늘 분위기 나름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맞아. 업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렇죠? 네. 제가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눌러주세요. 예. 그러니까. 되게 외롭네요 지금. 네. 예, 무척 아 뭐 그냥 그럴까요? 예, 열심히 해야죠. 뭐. 아직 뭐 처음이니까. 예, 예 분위기 뭐 잘 뛰어나가면 되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눌러주셔서 땡큐. 자 이거는 뭘까? 크, 이것도 참 좋은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야, 오늘은 진짜 이게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진짜 그렇죠. 야, 오늘 이거 저 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거 10번까지 하고 또 기대하세요. 우리 조예진 아나운서 특강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열 문제 하고 또 뭐 할 거냐? 우리 위준성 원장님 특강할 거야. 그런 저도 식으로. 너무 기대돼요. 아 이렇게 해서 재밌게. 어 플루언트 누가 맞췄어? 어 야샤님. NIW동 NIW성은 좀 한번 양보해 주자. 알죠? 아, 야샤 님 한번 줄게. 아, 다음에 워낙 잘하는 친구니까 다음에 또 줄게. 오케이. 또 맞출 것 같아. 또 맞출 것 같아. NIW성 실력이 있는 친구라. 다음에 또 줄게. JH 아까 팬 가입하라 그랬어. 그럴 때 뭐라 그러셔야겠어요? JJH님 감사합니다. 아, JAYJH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감사합니다. 여기 주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 최소한의 에티켓이 여성 게스트 그 주변에 이게 화관은 하나 그러니까. 좀 만들어줘야지 그게 안 나오면 나중에 막 애절하게 막 빌잖아. 여러분 한 개 열 개라도 막 쏴주세요. 막 이렇게 살아야겠어 우리가. 아 참. 만들어주세요. 만들어놔요. 자, articulate 아주 분명한 eloquent가 웅변조에 말 잘하는 거. eloquent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쉽게 읽고 쓸 줄 아는 뭐 우아한 flowing 뭐 흐르듯이 하는 하니까 이게 딱 느낌이 fluent란 말이야. 그래서 A번을 맞췄어. 오 야샤님. 땡큐. 네. 오, 진짜 화합 만들어주시겠다. 예. 최고 최고. 예. 그럴 때 절대 이름을 안 부르면 섭섭해요. 야샤157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프리카 처음 하시는데 정말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프리카 TV. 위에 이제 불똥똥이님이 수업 듣고 있나 보네요. 지금. 그래요. 처음 들어와봐서 사용법을 잘 반가워요. 예, 수 있어요. 예, 천천히 익히면 돼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예, 좋아요. 반갑습니다. 땡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쉽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요. 우리 리차드님도 야시아님 오랜만에 오니까 좋죠. 그죠?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반가워요. 그래서 또 리유니언이 또. 그렇죠. 네. 야시아님 또 별풍선 쏴주자. 네.
퀵뷰 드리자. 야, 오늘 저기 무슨 저기 뭐냐. 오늘 뭐 아낄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뿌리는 날. 아, 그래서 수리의 전문가, 아,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 가전 제품의 수리 전문가는 기술자겠죠. 그래갖고 이제 C번이고 A번은 이제 뭐 제안 명제라는 뜻도 있고 Barter는 이제 상거래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Barter 시스템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무슨 책인가요? 안 가르쳐줘. 아 이건 비밀이에요. 아, 저 우리 학원에서 쓰는 비밀이에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또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뭐에 관한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뭐에 관한 거냐면 대략 중간 아니 미들이 힌트다 미들 그죠? 와. 아 그래도 저 졸업한 지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 수십 개월이 지나셨는데 잘하시네. 그렇죠 미드레인지. 어 좋았어. JH 조이겠는데 JJH 그죠? 이 친구가 제일 빠른 거 맞죠? 네. 아, 좋습니다. 네. 또 보면 대략 중간 정도에 하는 어떤 가치 시리즈의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미드 레인지 정도가 되겠고, 리플레이스먼트는 교체고, 비저빌리티가 이제 가시성도 되지만 보통 뭐 인지도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단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번은 완전히 많이 나오는 진짜. 그죠. 이번에 에스티메이트 답으로도 있었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추정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동사랑 명사랑 좀 발음이 좀 다릅니다. 동사는 estimate, 그다음에 명사는 estimate. 예, 좋습니다. 아, 또 이진성 원장님이 얘기하지 마. 사람을 좀 심으셨네. 아무튼 아뭐 땡큐. 자. 아, 그래도 잘 돼야지 뭐죠.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아, 너무 웃겨요. 아, 심어도 좋아요. 아, 활성화되고. 와줘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그렇죠. 흠이 없고 완벽하고 손상되지 않았으니까 A번 perfect 좋고요. B번은 이제 낙심시키다. Discourage A from B로 많이 쓸 거예요. 네. From. Encourage는 목적어 to 부정사로 써요. 그래서 이게 동사 패턴이 다르고 elemental 이건 뭐 요소의 뭐 이렇게 된 거네. 그다음에 permanent 영구적인 그 정도의 뜻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단어가 정말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것만 진짜 많이 다시 봐도 네. 상당히 그 좋은 시간. 네. 그죠. 지적인 아, 네. 충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아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아, 저는 너무 좋아요. 그죠? 지금 네. 저는 지금 몰입해서 지금 문제 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 우리 또 조혜진 아나운서도 또 이제 그 저런 거 한번 그 부탁드려봐도 돼요? 쇼 호스트의 어떤 묘미로 네. 한 말씀 좀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해요, 근데 여러분 좀 그 이모티콘이나 뭐가 있어야 응? 좀 힘이 나서 뭐 좀 사실 이게 뭐 흥도 안 나는데 이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예진 아나운서가 쇼 호스트로 어떤 멘트를 보통 이렇게 선보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지 관심 있으신 분은 이모티콘. 그래.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아주 또 이제 또 수줍어하지 않은 또 쇼호스트의 모습을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박수. 와, 사실 뭐 크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Hi everyone! Hello Shopee Singapore! Hello Shopee Malaysia and Philippines! Welcome to our channel and this is Chloe who is your shopping partner and your, yes, really, how can I say? 좀 떨리네요. 그럼 저, 여러분! 나 지금 분위기를 알 것 같다. 그럼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상품을 네,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시는 거죠? 아, 그런 거였구나.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 확 왔어요. 쇼 호스트인데 예, 대상이 외국인이었어요. 네, 국이 선양하는 거네요. 예, 그 한국 하시는 분은 좀 더 막 그 좀 예, 아주
더 센 막 그 약간 시장 분위기 아 그거와는 또 다른 좀 고상한 분위기가 있네요. 그죠? 예. 지갑 열려고 했어요. 그죠? 좀 예. 재밌었죠. 네. 박수도 좀 쳐주고 그래요. 아, 클로이 스펠링. 저는 C H L O E입니다. C H L O E 클로이. 예. 자 이분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도 또 우리 풀어가면서 해볼까요? 그렇죠. 그 클로이 좋습니다. 네. 이 리차드가 또 바로 올려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주로 하고 있어요. 네. 거긴 그래도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싱글리시라고 또 네. 이제 걔네들 싱가포르 네. 영어 예, 걔네들 틀리면서 자신감 있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는 별말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자신감. 네. 그래서 저도 그, 막 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막 무시하면서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발음이 아주 엉망인데도 막. 근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삐야! Do you wanna 삐야! 삐야가 뭐지 했는데 그게 맥주였어요. 비이이아를 비어를 삐야 나 모른다고 맥주도 못 알아듣는다고 무시하는데 자 이거 누가 제일 먼저 병아리님이 제일 빨랐나? 갑작스러운 거니까 이게 emergency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D가 맞습니다. 병아리님이 제일 빠른 거 맞죠? 네. 자, 잘하죠. 네. 친구들이 퀵뷰가 이렇게 또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 아프리카를 퀵뷰가 되게 유용합니다. 네, 사진 없, 저 선전 없이 광고 네, 없이 볼 수 아프리카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예, 네.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업되고 있잖아요. 업되고 있는데.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요 실시간 시청률 우리 1등 찍어야지. 그러니까.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자, 이건 뭘까요? 야, 좀 어렵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도. 네. NIW송 반가움. NIW송 님 감사합니다. Guilty dishonest 하면은 이제 뭔지 화를 만들어주시네요. 예, 사가치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fraudulent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맞아요. 이게 fraud가 사기예요. 사기치는 그러니까 죄짓는 정직하지 않은 예, 이런 거랑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도할 수 없는 이나 아마 그런 쪽이랑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플런튼 유창한 아까 나왔었죠. 네. 자 그래도 NIW 송이 그 참 송시열 계통의 양반 우리 저 그 송씨 가문의 양반이신데 또 이렇게 좀 우리 게스트 화환이 안 만들어지면 안 돼서 이걸 좀 이제 쐈어요. 그 위준성 학원 원장님 그 수강생도 쏴주셔도 괜찮아요. 쏴좀 쏴줘.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래, 기분 예, 좋게. 예, 조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NIW성은 또 우리 학원의 모범 수강생이에요. 예, 아주 훌륭한 친구. 자 이거는 답이 뭘까? 뭐와 관련 있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아 어려운데요? 예,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네요. 이게 A번입니다. 이거는 답을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 A 맞아요. 근데 subordinate은 이제 외우기 쉬워요. Odin이 명령, sub이 under 명령 밑에 있는 부하 직원. Unfair는 불공평한, proud는 이제 뭐 아는 자부심 있는 인데 germane이 뭐에 관한 이런 뜻으로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대목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 또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가볼라 그래요. 뭐를 하려 그러냐면 뿅뿅 하나 둘 셋 예 이제 나왔다. 와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됐는데 예진아 씨의 성은 조씨예요. 조. 그래서 조예진 아나운서의 특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수 좀 쳐줘. 박수. 박수가 안 나오네. 자, 5초 느려요. 이 방송이. 자, 박수가 좀 나와야지.
하나도 안 나오냐? 그냥 기다려야지. 방법이 없지.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특강, 이제 좀 터지네요. 자, 감사합니다. 이제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리고 영어 쇼호스트로 지금 일하고 있는 조예진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클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미니 특강은 How to study LC with a movie인데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이 방법으로 또 이렇게 LC 성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자기소개 그리고 토익 LC 공부 방법 그리고 토익 공부용 영화를 한 가지 추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만의 토익 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쇼호스트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하고 있고 쇼피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번 정도 진행을 했고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또 필리핀 이렇게 3개 국가에 우리나라의 제품을 알리고 또 강원도, 충청도 등 이제 여러 가지 도와도 협력을 해서 이제 좀 우리나라의 제품을 널리 알리는데 그렇게 좀 기여를 하고 있다. 아주 조금 미약하게나마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제품군으로 저는 이제 방송을 하고 물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익이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영어학과를 나오고 했지만 저는 완전히 국내파고 그리고 토익 LC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영어 그 American English 말고도 이제 영국 발음 또 호주 발음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 본 토익 점수가 거의 700점대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사실 이제 매일매일 문제를 풀다 보니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공부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영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전반적으로 실력을 좀 업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단 즐겁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영화를 통해서 영어 듣기 연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억양을 습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토익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선택한 영화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 취향과 흥미가 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고 아무래도 공부보다는 조금 휴식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같이 놀면서도 놀면서 나는 공부를 놀면서 한다. 공부한다. 놀면서 난 영어를 하고 있다. 이런 좀 그러니까. 자기 최면? 이제 좀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굉장히 사실 내 취향과 흥미가 담겼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영화 중에 좀 추천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그럴까요? 예.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선택한 영화는 너무 유명하죠. 이제 Devil Wears Prada를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왜 이제 선택을 했냐면 일단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제 영어가 이제 두 가지 버전의 영어가 나와요. 이제 American English로 앤 해서웨이와 이제 메릴 스트립스의 이제 영어 발음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British English로는 이제 에밀리 블런트가 완전 이제 딱딱한 같이 나와요? 네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영화 하나에 이제 두 가지 억양과 발음을 같이 습득을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 이끌리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선택을 몇 했습니다. 번이나 보셨나요? 저요? 저 사실 한 10번 열 정도 번 넘게 정도 그죠? 봤습니다. 네.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 그럼
어떻게 LC를 향상을 시켰냐 한다고 이렇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최소 10번 이상 이 영화를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장 크게 세우고, 일단 한국어 자막으로 먼저 시청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내용이 뭔지 이제 들리지 않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고 또 모르면 또 지루해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자막으로 먼저 시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자막으로 같은 영화를 반복을 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좀 더 습득을 해가면서 영어 자막으로 이제 쉐도잉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조금 더 익숙해진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 단계는 자막 없이 보면서 쉐도잉을 같이 이렇게 하는 단계를 거쳤고요. 그러면서 저는 영어 이제 사실 영국 영어를 알아듣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에밀리 블런트를 굉장히 많이 이제 따라하고 네, 많이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즐겁고 좀 내 몸에 체화되는 그런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제가 생각하는 LC 공부의 장점은, 일단은 토익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토익 영어보다는 조금 더 드라마나 외국 영화들의 발음이나 이제 빠르기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상태에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영어 듣기를 훈련을 하면서 토익, LC에도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한 미국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음을 직접 듣고 체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토익, LC까지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영화를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전반적인 영어에 좀 발을 들여놓고 조금 더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영어에 익숙해졌지만 사실 토익이 조금 다르잖아요. 토익 문제를 풀고 이제 정답을 알아내는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익숙한 과정을 통해서 영어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얻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꼭 토익 LC 문제를 푸시면서 네, LC 훈련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조금 더 영어를 내 자신에게 체화시키고 좀 더 즐겁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그 영국 여자 배우 이름이 에밀리 브론테예요? 네, 혹시 라이언 고슬링 아시나요? 아, 모르겠어요. 그 되게 유명하신 남자 배우신데 라이언 고슬링 분이 라라랜드인가? 그때 거기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분의 와이프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왜 놀랐냐면, 에밀리 브론테는 원래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지은 소설 작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아가지고. 역시 영어는 약간. 예,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예. 네, 그 데블스 웨어스 프라다 하면은 프라다 좋아하죠? 좋아질 것 같은데. 비싸서. 아, 비싸요? 네, 너무 비쌉니다. 내 꿈은 크게 가지세요. 프라다, 프라다 뭐 양손에 들고 한번 쇼핑하고 나와야지. 네. 아니, 네. 들어가서 들 수 있는 건 자유 있잖아요. 네. 상상은 또 상상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이 끝났어요.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부탁해요. 알았죠? 예. 네. 자, 그러면은. 프라다를 좋아하신다고. 예. 프라다 좋죠. 진짜 영화, 정말 좋은 영화들 많아서. 네.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뭐 좋아하는 영화? 저는 영화도 좋아하는데 또 반복적으로 봤던 드라마가 드라마. 네, 사실 굉장히 유명하지만 모던 패밀리를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조라는 그 아기가 나오는 시즌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또 우리 야샤님 별풍선 너무 감사합니다. 야샤님 진짜 별풍선 바로 달라지셨는데요. 조라를 좋아합니다. 이게 가늘어지네요. 좀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 바퀴가 돌아가는데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SG 워너비. SG 워너비님, Thank you.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확실히 다르다. 그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우리 또 이어서 또 풀어 나가 보죠. 근데 선생님 진짜 저 저메인 저거는 진짜 어렵네. 저메인 어렵죠. 네. 그죠? 예. 어려워요. 뭐에 관한 이게 있어요. 실제 맞습니다. 좀 새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단어도 좀 이렇게 약간 새로운 것도 좀 보고. 예전에 저게 어려웠었잖아요. 우리 좀 보는데, 그, 원래 리테인 우리 다 알잖아요. 리테인 간직하다. 고용하다. 근데 네. 그게 리테인이 사람을 쓰다 고용하다의 뜻으로 컨트랙트가 답인 적이 있었거든요. 독해동요. 근데 이런 쪽도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운 것도 한번, 문맥에서 문맥 넣어서 답이 문맥에, 돼야 그렇죠. 되죠. 넣어서 답이 되는 거죠. 넣어서 대입시켜서 이제 전치사도 맞고 네, 맞아요. 패턴도 다 맞게 나가는 거. 자, 이건, 오, 누가 제일 빨랐나? 오, 그래. 병아리 님도 별풍선 쏴줘도 괜찮아. 알았죠? 지금 두 번째 퀵뷰 선물하는데 별풍선 하나 정도 쏴줘도 괜찮아요. 알았죠? 남는 장사다, 남는 남는 장사다, 진짜. 자, 여기 forward movement, progress, promotion, 이런 게 이제 결국 진보랑 발전이랑 관련되니까 advancement, 이게 가깝죠.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crop 농작물 수확, 농작물이고 그리고 internal은 내부적인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 너도 이거 좋아하시는 뭔가 문제죠? 바로, 재밌는 네. 이거 뭐죠? 예, 좋죠. 오, 오, 좋았어. 아네싸. 아네싸. 좀 야한 이름인데 아무튼 좋아. 실력 있어. 실력 있어. 인정해 줄게. 퀵뷰. 너무 잘하시니, 좋습니다. 너무 잘하죠. 잘하시네요. 그래도 역시, 역시 네. 그 하나씩 다 주니까. 알았습니다. 자, 이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한 거죠. 그리고 어뮤징이란 말, 펀. 허스피탈리티는 이제 물론 친절이란 뜻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절로 먹고 사는 사업이 그 호텔업. 허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그 표현도 이제 환대, 뭐 그런 그죠? 거죠. 그것도 참 좋은 단어고. 서비스 할 때. 딕테이트는 이제 받아쓰기 하는 거. 그리고 스태티스틱스는 통계죠, 통계. 그죠? 통계학. 네, 그렇죠. 통계학으로 이렇게 보면은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거는 뭘까? 아까 거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오, 바로 나오네. 그러게 말이야. 오, 아네사님 또 맞췄어. 역시 아무튼, 오늘 날 결합. 잡았다. 크랙이 이제 흠, 뭐 이게 갈라진 틈, 뭐 이런 건데, 이 거스트란 단어도 알아둬요. 거스트가 돌풍이에요, 돌풍.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강력한 돌풍, 바람, 돌풍.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요번에 한번 좀 참아줄게. 정답은 4 맞아요. 잘했어요. 아네사님 훌륭하시네. 실력 좋아.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변호사가 나오네. 그죠? 또 맞추셨네. 오, 그래? 빨리 줘. 아네사도 줄까? 병아리님, 땡큐. 감사합니다. 팬가입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주자. 또 뭐죠? 아네사 또 맞췄는데 줘야지, 이제 이 정도. 자, 애드블루는 광고를 다 보면 생기는 건가요? 뭔가 그런 것 그러니까 저는 같아요. 저, 그거는 아무튼 모르겠어요. 실력이 좋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변호사는 여기서 attorney가 가까운 답이고, description은 이제 설명인데 이로 형용할 수 없다. 옛날에 나왔던 표현이 beyond description 이런 거 있고요. A번은 이제 명사 뭐 동사 다 되지만 동사할 때 benefit from. Benefit from이 이제 또 유명하고, C는 a range of 복수명사. 요 표현도 또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뭔가? 여러분, 그러고 도중에라도 우리 예진아 씨나 위준성 원장님한테 궁금한 점 네, 저 질문 물어봐주세요. 있으면은요. 네. 얼마든지. 지금 관심이 모든 오로지 분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빨리 퀵뷰. 퀵뷰. 내가 오늘 퀵뷰하는 Preference,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precedence, higher rank. 좋았어. 오늘 야샤님이 힘을 발휘하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Thank you. 맞았어요. 지금 이게 이제 저 지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지금 들으면서 야 priority. 저런 단어들을 저렇게 바꿔 쓸 저도 수 지금 있는구나.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또 하고 뭐 있어요. 또 좋죠 뭐. 실제로는 괜찮죠. 네. premise는 이제 보통
군의 회사의 군에 가리킬 때 쓸 수 있고요. Altitude예요. 이거 고도예요. 고도, 높이, 고도. 예, 그 여러분 그 있잖아요. 알토가 물론 소프라노보다는 낮은 목소리지만 그래도 높은 목소리거든. 그래서 alt 이게 높이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altitude 고도. 이건 뭐 아, 경사 기울어진 경향이 있는 뭐 이럴 때 쓸 수도 있고. 올라가는 증가하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6번. 네, 저 유튜브 네, 구독해 주세요. 우리 김대희 원장님 유튜브 따라가려고 멀었습니다만. 아이, 별 말씀을. 아, 너무 좀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냥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예, 오늘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 맞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너 얘기하면 아프리카를 사랑해 이제 아프리카를. 아프리카. 그게 네. 아프리카가 이게 아프리카예요. 아, F R E 자유롭게. 그 자유롭게 아. 이게 그 대륙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어, 우리 올해 상타에 대한데. 어, 대표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아프리카를 사랑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자, 그다음에 아프리카 팬가입 좀 해줘요, 여러분. 네. 그렇죠?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6번. 자, 이거 보면 나비 두께, 그러니까 width. 그죠? A번이 맞겠네. 그죠? 그 이제 비행기고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미니트는 이제 약간 다른 뜻이 하나 있죠. 아, 다른 뜻 있죠. 마이뉴트 이렇게 할 때 네. 상세하고 이제 적은 이런, 예. 네, 예. 그런 걸 가리킬 때 미니트가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예. 회의록도 어, minutes, 네, S 붙여가지고 예. 네. 자, 이게 좀 뭔가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저 우리 예진아 씨를 사랑해서 하나짜리가 별로 없는 게 다행이에요. 이게 아는 사람은 이걸 보거든. 다 하나로 억지로 메꿨구나 막, 이거, 막 이러면 아, 이 좀 가운데 게스트한테 좀 미안해. 어느 때는 참 아, 근데 오늘은 미안한 게 없어요. 좀 많이 제가 그래도, 주시고. 네, 많이 주고 어, 계시죠. 그죠? 어,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죠? 어, 예, 감사합니다. 또 제가 말하면 안 돼요. 인사해야죠. 아, 너무 감사해요. 누구요, 누구? 야샤 157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는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사람을 인정해 줘야죠. 그죠? 너무 재밌어요. 예, 재밌죠.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에 한번 또 불러도 와 주셔야 돼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도 업그레이드된 방송으로 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어, 벌써. 오, 봤어. 야, 누구야, 누구? 우리 병아리 님. 병아리 님이 야, 에드벌룬 하나 쓰고 퀵뷰 많이 가다가 땡큐. 아, 잘했어. 아, 분위기 띄워주고 있어. 예, 뷰포인트, 아웃룩, 비스타. 이게 경관이 멋진 경관이 비스타. 아, 그래서 시각, 아, 견해 이런 거 할 때 퍼스펙티브가 가까운 답이죠. 그죠? 그래서 B가 맞아요. 어, 여러분 너무 잘해. 이 방송이 이거 나중에 복습해도 매우 좋은 컨텐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봐주셔야 돼요. 어, 오늘 분위기 좋은데? 아, 오늘 분위기 아주 좋아. 이 네. 야샤님이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저분이 그 미녀 아니면 안 오는데. 아, 정말요? 미녀 검증이면이군요. 어, 네, 인스타 늘 올리는데 이제 아. 몇, 한 거의 한 6개월? 1년 만에 와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전화 데이트 어, 그 원하시면 한번 시도해 보죠. 프라이어리티는 아까 나왔었죠. 예, 예. 자, 그러면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안 나와요? 오. 자, 병아리님 빠르네. 어, 또 맞췄어, 사실은. 어, 이게 뭐 형식, 모델, 이미지, 컨디션. 그니까 몰드도 이제 주형이니까 네, 형태죠. 맞죠. 그래서 형태가. 쉐이프가 맞아요. 그리고 A, D가 답이에요. 잘 맞췄어요. 그리고 와, 여러분이 뭐 오답이 없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퓨얼이 연료를 공급하다도 돼요. 그래서 이제 불란집에 우리는 부채질하지만 여기는 이제 불란집에 기름을 부어요. 그게 퓨얼이에요. 익스펜션은 확장이고 뭐 디스크는 뭐 쉬운 단어예요. 그래서 adding fuel to the fire.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렇죠. 네. 아, adding 그, fuel to the fire. 그렇죠. 네. 어, to make matters worse도 네, 있지만 예, 네, 그죠. 자, 그 6에 making matters worse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왔더라고요. 어, shape of my heart. 어, 멋있어요. 아, 저 원장님이 많이 심어놨네요. 아, 근데 이 친구들 팬가입을 해야 돼. 팬가입을 좀 해주면 좋고. 여기는 냉정해. 팬가입을 해야 돼. 어,
많이 심어놨어. 뺑갈바른 방법은 네 별풍선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번. 9번. 9번은 뭘까요? 잘하는데? 맞아요. C. 그래서 meal, 식사잖아. nourishment, 영양. 그 다음에 이제 공급되는 자료,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게 feed가 맞고요. 나머지는 뭐 implication, 함축적인 의미, 함축. 뭐 이 정도의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답을 잘 맞춰줘가지고 이게 화면으로 나중에 다시 보기에도 안정적, 아, 저거 답이 C구나. 다른 친구들에게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나왔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냥 그 또 자본주의에 맞게 별풍선 많이 쏜 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맞춰 주셨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야샤님, 땡큐. 아, 이게 우리 꽃다발이 진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너무 예. 설레는데요. 예.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야샤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아프리카에 적응하셨어. 땡큐.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이거는 뭔가? 아, 이거는 뭐 또 이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병아린 잘한다. 알았어, 병아린 다음에 맞추면 또 줄게. 알았지? 예. 네, 이름을 바꾸시죠. 일부러 저 친구는 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놀리는 그래서 나는 저 내 수강생이 카톡으로 뭐 김대규 선생 이러면 저 채팅창 나가. 내 이름도 모르고 나한테 막 그러면 되겠어? 그 좀 아무튼 트러스트, 서튼, 여기서 서튼티라 그랬죠. 이게 컨퍼던스죠. 자신, 신뢰. 인터럽션은 이제 도중에 중단하는 거. 스케일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규모도 있고 파트 1에는 저울로도 많이 쓰이고. 그죠? 되죠. 그죠? On a large scale, 대규모로. On a small scale, 소규모로. 그리고 비늘도 돼요. 비늘도 오. 스케일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고기에. 물고기. 페임이 명성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단어지만 이제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뭐야? 우리 저 우리 위준성 선생님 원장님도 뭔가를 좀 준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PPT에 이름 한 번만 쓰라는데 이분은 늘 써요. 아, 그랬나요? 늘 쓰고 양식에다가. 네, 그죠. 이게 간첩도 많이 심어놓고. 자, 위준성 원장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았죠? 저 신촌이고. 아이, 저 요새 그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직접 만나서 하는 강의가 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네, 올 수 있으면 네, 오시면 좋죠. 오시면 좋은 네. 거죠. 자, 위준성 원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저, 조예진 아나운서의 힘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좋아요를 한번 종용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려 주시죠. 네, 여러분. 아, 진짜 저 오늘 처음 이제 저희 이제 김대균 원장님 또 위준성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아프리카 TV를 처음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요. 너무 설레고 또 떨리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제 봐주시는 분들 좋아요, 좋아요랑 많이 좋아요. 해주세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네, 뭐 이래도 안 누르면 뭐 할 수 없네요. 해주세요. 정말 애썼다. 진짜 업은 어떤 하나, 거예요? 업은 돈이 안 들어요. 그거는 성의야, 성의. 그죠? 하여튼 부탁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그래 다음번에는 한 번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몰라서 왜냐면 저 네, 이게 선전이라. 맞아, 맞아. 네. SBS가 자를지도 몰라. 통편집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자, 예.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 10 English phrases for describing movies. 이렇게 해서 영화를 묘사하는 뭐 10가지 구문을 한번 가져봤어요. 저도 이제 검색하다가 좋은 자료가 있어서. 아, 그래서 컨텐츠가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자,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그래. 자, 첫 번째 여러분 1번.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뭐 킵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좋습니다. 예. 1번. The first movie was a hit, but the S로 시작돼요. 네, bombed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영화 관련된. 그러니까. 오. 야, 네. 빠르죠. 그렇게 지금 정답이 지금.
근데 스펠링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요. 그러네. 아, 그 스펠링 예. 틀린 것도 뭐 인정해 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는 1편은 히트 쳤다. 그런데 속편은 속편은 망했다. 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폭탄. 예, 위준성 원장님이 심어놓은 사람한테 팬가입은 죽어도 안 하네. 팬가입을 해줘야 어? 돼. 그냥 해줄게. 저 뻔히 보이는데 그냥 해줄게. 예, 자, 그래. 그, 자,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퀄이 속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영화와 관련된 표현이 다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청난 히트할 때는 메가 히트 이렇게 소개되고 시퀄이 bomb 이렇게 되는 거죠. 폭탄. 근데 여러분 그 다른 표현에 that's the bomb 해가지고 명사로 the bomb 그러면은 짱 진짜 좋아 이럴 때는 that's the bomb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a bomb 하면 폭탄이고 the bomb 하면은 amazing 뜻이 됩니다. 자, 2번 할게요. I was on the blank of my seat the whole time 이렇게. 여러분, 영화가 너무 막 스릴 넘치면, 이 막, 네. 가까이 그러니까 가면서 이게 지금 의자 의자 앞에 있는데 가장자리까지 막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되는 거예요. 어, 아, 그거예요. 네, 그 얘기하는 거야. 네. 어, 여기. 병아리님이 실력이 좋아. 아, 네, 그래서 좋았어. 맞습니다. Edge라고 쓰시면 돼요. Edge. 모서리란 뜻이죠. 그래서 I was on the edge of my seat the whole time. 그러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네. 이 뒤쪽으로 이렇게 기댈 수 없었던 거고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영화 보면서 이제 그럴 때 있죠. 네, 긴장감이 넘칠 때, 떨릴 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I was on the edge of my seat. 3번은 The special blank were breathtaking, but the acting left something to be desired.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모는 정말 뭐랄까 숨죽일 만큼이나 아주 뭐 너무 좋았다 이렇게죠. 네, breathtaking 했지만 아, 좀 액팅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정답이 특수효과 뭐 이런 네, 얘기 맞습니다. 예 특수효과. 어그 얘기 그러죠. 특수효과. 지금 답이 안 나오네요. The special. 네, 역시 제가 하니까 네, 참여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effect The 이런 special effects. 그래서 여기 S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 워가 있으니까 수일체 해주셔야 됩니다. The special 복수로 effects were effects breathtaking. 디테일까지 네, 그럼요. Effect S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Breathtaking이라는 단어도 너무 좋은 단어니까 한번 예, 아주 좋은 단어죠.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3번까지 해봤고요. 저 한번 넘어가 4번으로 볼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Have you seen the blank for the final part of the trilogy? 이렇게. Trilogy? 이렇게. 3부작 중에 마지막 파트 네, 블라블라를 그렇죠. 봤냐? 그 Lord of the Rings 3부작에서 마지막 봤느냐, 그거에 무엇을 봤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뭐를 봤냐, 탑 예고편을 봤느냐 이거예요. 예고편. 그래서 그 트리올로지의 마지막에 예고편 트립 아니고 Have you seen the 우리 예고편. 이게 많이 아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니까 아 third 아니고요, sorry. 네, 그래서 다 만나오네요. 오랜만에. 혹시 네, 힌트를 좀 힌트요. 주실 수 있나요? 힌트 글쎄요. 이거 뭐 하나로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어렵네요. 어, 여기 나왔어요. 아, 토익문고가 나왔어요. 토익문고님. 토익문고. 어, 땡큐. 트레일러. 그죠. 트레일러라고 하잖아요. 트레일러. 아, 그죠. 그래도 고마워. 이 작년에 그또 12월에 강의도 듣고 또 만점도 받아주고. 땡큐. 네. 감사.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트레일러입니다. 5번. I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the dialogue without blank. 아까 우리 조혜진 아나운서님이 했던 얘기에서 막 영어 공부할 때 LC할 때 이거 있었잖아요. 없애고 듣고 나중에 다시 듣고 뭐 이런 거. 그래서 have a hard time 아닌지 하면 여러분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 대화를 이해하는 게 어려웠어 뭐 없이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 네, 정답은 subtitles. 누구도 S 붙여주면 좋아요. subtitles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have a hard time ing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 이렇게 자막 없이 보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6번 갈게요. Although the premise was intriguing, the blank was complex and a little hard to follow. 그래서 이 전제, 뭐 premise는 참 괜찮았어. intriguing 여러분 interesting이라는 단어입니다. 흥미진진. 흥미진진한데 아, 무엇은 조금 복잡하고 조금 따라가기 힘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구성. PL 블라블라 하는 네. 거 같네. 쉬운 단어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구성. 이게 플롯. 주관식이어서 지금. 예, 어,
얘기 설명. PLOT 갑자기 베개가 나오면 안 되고. 아, 네. 오연선 님. 오연선 님. 오연선 님은 한번 줄게요. 오연선 님. 오케이. 오, 그렇습니다. 구성은 자, 오연선 님은 이제 또 참여를 또 해 주셔서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리그라는 단어 좋은, 네, 좋은 단어죠. 네, 네. 네, 이게 다 또 토익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 같이 오늘은 이제 영화랑 토익 테마인데, 아, 이 정도 해야지 우리. 그렇죠. 그죠? 수준이 그죠? 있는데. 네. 그렇네요. 이야, 토익몬고, 땡큐. 자, 부탁해요. 네. 토익몬고님, 감사합니다. 아, 그, 저, 이제, 아마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서로 미혼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토익몬고가 지금 저 프로야구 통역하고 있는 친구예요. 아,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 대단한. 네, 훌륭한 친구예요. 네. 땡큐, 네. 감사. 네. 네. 혹시 알아? 또 이제.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 예. 되게, 네. 감사합니다. 6번까지. 그래서 6번 뭐 올드 같은 것도 뭐 되게 좋네요. 그리고 네. 7번. The completely implausible blank at the end ruined it. 야, 완전히 저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네. 그런 것이 마지막에 이 영화를 완전히 뭐 망치겠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조금 그걸 뭐랄까요? 말을 약간 힌트를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네. 마지막에 이렇게 반전. 네. 반전입니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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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 반전이라고 하면 돼. 반전. 네. 그런 영화 있었죠. 트위스트. 네. 네. 좋았어요. 트위스트. 아. 그 저 무슨 영화였더라? 그 저 하여튼 재벌가의 아들인가 손자인가 하는 거에서 그게 꿈이었다 이래가지고 아, 재벌집 막내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아, 그래가지고 그 네. 죄송합니다 제가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서 아, 여기서 드라마까지 보시면 정말 아, 못해 못해 저 그거 못해 근데 네. 아무튼 거기에 그게 꿈이어서 막 그 시청자가 막 네. 항의했다는 신문 기사는 봤어요. 좋습니다. 트위스트, 트위스트. 그래서 뭐 가끔씩 트위스트 앤 턴 얘기하기도 하고요. 트위스트. 예, 좋습니다. 네, 루인드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표현 정말 좋아요. 네, 영화 관련된 거 그냥 예. 쓰시면 돼요. 그냥 오늘 배운 거를 여러분이 뭐 대화 중에 뭐 회화할 때도 써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네, 영화 얘기 나오면 네, 트위크도 좋은 것 같아요. 트위크도 약간 수정하는 거, 약간 트위크하다 뭐 이렇게 네, 수정할 때 저 단어 좋습니다. 역시 토익몬고는 예, 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네, 땡큐. 두 분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8번 is the blank blank movie of the year. I found it very. 우와, 야샤님도 오늘 엄청난데. 잘한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오늘 진짜 내실 있는 별풍선이 좌우로 그냥 가득 찼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죠. 네. 네. 이 맛에 오는 거. 토익몬고님이 또. 땡큐. 두 분이 지금 경쟁에 붙이셨네요. 너무 멋진 분들이야. 아유, 멋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디다 놓을까요? 요쯤 놓을게요. 자, 좋아요. 계속. 좋습니다. 아유,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자, 계속 부탁해요. 네, 분위기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 좋은 영화야. 여러분. 이게 분위기 좋은 거잖아. 아유, 세상에 167개를. 토익몬고님. 땡큐. 감사드려요. 예. 이 오늘 뭐 그냥 넘칩니다. 이거 어떡할까? 이미 화환이 이때 방법이 있어요, 또. 큰 화환 만드시네요. 늘리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너무 너무 기쁘죠. 예. 이미 이따가 인증샷을 찍어도 네. 되게 예쁜 사진이 나오겠어요. 그죠? 예. 또 이렇게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예. 이 별풍이 흐름이라고 최근에 제일 많이 터졌어요. 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습 방송에서 이 정도면 정말 그러니까요. 예. 자, 계속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예. 네. 아, 느낌 좋은 영화였어. 그래서 난 너무 감동적이었어가 영어로 이게 답은 안 나오네. 말 그대로 느낌 좋은 느낌 좋은 느낌 좋은 무슨 무비 여러분? It's the blank. 그 노래 가사 중에 그거 맞나요? I feel good 할 때 그 느낌인가요?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It's the feel good movie. Feel good. It's the feel good movie of the year. 아, I found 좋습니다. It very touching. Wow, feel good. 아, 좋아요. 네, feel good movie. 이렇게 feel good movie. 기분 좋게 하는 좋습니다. 네. 9번 갈까요? My boyfriend thought it was hilarious, but I thought
They went a little blank with a party humor.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글쎄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조금 심했다 이렇게 좀 전실스러운 유머, 화장실 유머, 토일렛 유머, 토일렛 유머라고 합니다. 파리 유머가 토일렛 유머라고 하는데 이게 go 이렇게 하면은 약간 오버하다라는 표현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버 맞고요. 거기다 좀 붙여주면 돼요. 아, overwhelmed 아니고 over, 네, go too far의 똑같은 표현인데 go over, 야, over go, 야, 지금 다 던지고 계셔. 와,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뭐, 회장님 오랜만이세요. 아, 우리 회장님도 출연하셨네. 그러니까. 회장님이 회장님이신 예, 거예요? 회장님은 회장님은 어떤 분을 회장님이라 그러시냐면 네. 제 방송에서 지금까지 별풍선을 제일 많이 쏴주신 분. 역대로. 되게 바쁘신 분인데 오늘 와주셨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늘 회장님도 뵙네요. 자, 이름을 불러서 인사해 주세요. SNU님. 네, SNU, SN님, 별풍선 99개 감사합니다. 저분이 진짜 예, 서울대에 나오신 변호사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땡큐. 감사합니다. 법률 저기 자문은 이제 예. 네, 하실 수 있어요. SNU 또 한 번을 땡큐. 오늘 완벽 그 자체.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또 회장님이 워낙 지금 큰 회사 너무 바쁘셨거든. 그래갖고 그러니까. 못 보셨는데 네. 오늘 진짜 오늘 여기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예, 몇 달 만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자, 오늘 참 희한한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지금. 네, 자, 이게 뭐였을까요? 아까 그 제가 잘 읽었는데 정답은 예. 정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정답은 예. overboard입니다. overboard. 네, so overboard. B-O-A-R-D. So 예. go overboard. 이렇게 예. 하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 배우는 거죠. 그래서 go 좋습니다. overboard 하면 예. go too far. 좀 너무 심했다. 예. 좋습니다. 네. 아직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아직 네.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저 우리 또 저 많이 우리 시청자들이 쏴주신 거는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 보죠. 그래서 야 저는 제 특강이 이렇게 많이 또 많이 이 별풍 터지는 것도 처음이에요. 예, 우리 예, 아주 예, 덕분에 네, 지금 참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하나. 네 마지막 하나. To be honest, I like the blank. Better than the blank. The cast was much stronger. 솔직히 나는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았어. 야, 캐스팅 그 멤버들이 더 좋았거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The cast는 여러분, 네, 이 집스도 캐스트라 하는데 여기서는 캐스팅된 배우가 너무 더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작보다 리메이크가 좋았다. 오리지널이 이제 원작이겠고, 그죠? 예. 그래서 앞에는 I like the remake 그대로 우리말로 리메이크고 뒤쪽에는 오리지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리메이크, 오리지널.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도 시청률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어요. 덕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은 조예진 아나운서시고요. 지금 열심히 특강해 주신 분은 위준성 학원의 위준성 원장님이셨어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예, 열심히 오늘 강의가 이제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 표현들도 참 좋은 게 많았고 나중에 다시 보기도 꼭 해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방송이 계속 또 커 나갈 수 있도록 SNU 님이 진짜 오랜만에 오셔서 이거 저 한 바퀴가 다 도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SNU 최고. 예. 최고.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뭐 별풍선의 향연이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막 터졌어요. 우리 또 앞에 친구들이 분위기를 또 잡아줬어요. 그러니까요. 야샤님, 땡큐 베리 마치. 예, 감사합니다. 참 의리파들이에요. 멋있는 너무 분들이에요. 너무 좋아. 예, 감사합니다. 언제 저기 정모 안 하시나요? 정모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네. 저 꼭 초대해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정말요? 좋은데요? 예, 분위기 좋은데? 송인욱군 좋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또 오늘 이제 단어 공부를 좀 알차게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진행해 나가 보겠어요. 자, 문제 풀어주세요. 오늘 또 퀵뷰 계속 쏘겠습니다.
동사 문제. 오, 잘하는데? 어,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데. 잘한다. 좋았어. 누가 제일 먼저? 어, 이, 그 병아리는 줄게. 그래, 저, 아, 뭐, 열심히 하는데 줘야지. 아, 땡큐. 어, 그래서 이게 exercise, use, 이게 노력하다, 뭐 이런 거할 때,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거, 이게 exert예요. 그래서 이게 D번 맞아요. 이건 이제 등록하다로 enroll, in과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indicate는 나타내다, 아, 뭐 암시하다, 아, 이런 단어가 Point 되겠습니다. out. 어우, 좋습니다. 이게 대절을 또 취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또 가볼까요? 자, 이건 어떨까요? 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야샤님 너무 반가워. 또 인스타 통해서 아까 그러니까요. 또 와주시고, 이또 경북, 어, 경북의 아주 자랑이죠. 저 친구 양반, 예, 하여튼 저, 경북구예요, 예, 아무튼. 그 방송이 또 경북. 공무원으로 또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훌륭합니다. 예. 자, 이거 그렇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디스어그리가 맞겠네요. 그렇죠? 에이, 누가 제일 많이? 어, 송이 드디어 NIW 송. 좋았어. 아, 잘했어. 그리고 familiarize oneself with 이렇게 많이 쓰고 be familiar 뭐 to 어디에 누가 누구에게 익숙하다. be familiar with 하면 with 누구의 이하에 대해서 주어가 익숙하다. 뭐 이런 뜻이 될수 있죠. 아무튼 오, 좋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300개나 주셨어요? 어우. 예. 고마워요. 땡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넘어가 보기 아, 세 세 번째, 번째로 네. 가죠. 세 번째로 가겠어요. 회장님도 참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이제 워낙 회사 일이 바빠시셔서 가지고. 공직에 진출한 게 김대균 선생님 덕택이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하시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전국구에 아, 저희 원장님 정말.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해요, 야샤님. 아, 토익몬고님께서 300개를 또 쏘셨다고 오, 하시는데 저 이거 정말? 못 오, 봤어요. 진짜? 정말? 와! 우와! 아이고, 모르고 토익몽고, 미안해. 아유. 넘어갔어요. 어떡해. 저 이거 못 자, 인사 좀 봤어. 제대로 부탁해요. 토익몽고님, 사랑합니다가 야, 나왔어. 사랑합니다 나왔어. 이야. 대박. 진짜. 토익몽고님, 미안해. 아, 이걸 못 봤네. 아, 진짜 이제 저 이거 못 봐요. 봤어. 이제 봤어요. 땡큐. 아, 이 300개를 아, 인정해 줘야지. 아까 채팅을 또 뭐라 그랬나. 아, 그래요. 어, 끝까지. 바쁘신데 이렇게 이게 저 도와주셔서. 소개팅 해달라는 신호인지도 모르겠네. 그러네. 아, 땡큐. 어, 그, 저 친구 만점에서 이 코리아이럴도 만점 쓰기도 썼고, 어, 정말 고마웠어요. 어, 땡큐. 감사합니다. 아이. 아,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또 겸손하게 저런 말씀을.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계속해서 나가보죠. 여기죠. 지금, 어, 이건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니까요. 어떤가? 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마음을 편하게 보면, 차트가 힌트야, 차트. 어, 차트에서 표현하다. 동사. 그리는 거니까 뭐겠어요? 어우, 그래프죠. 야, 오늘 진짜 땡큐. 무슨 오늘 토익몽고 저 날이에요, 지금? 올해 올해 토익몽고 최고의 날입니다. 기록. 야. 저기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너무 예, 네, 그죠? 행복해요. 이거는 엄마한테 자랑하셔도 돼요. 엄마, 나 이만큼 받았어. 자, 근데 저 자랑해야 될것 우리 같아요. 매니저분들 부탁 좀 하나 할게. 그러니까. 저 우리가 좀 미안하지만 끼겠어요. 자, 인증샷 하나, 둘, 셋, 뿅. 인증샷 했어요. 땡큐. 충분히 하셨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야. 빠질게요. 우리 빠질게. 자, 밝게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아, 너무 그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기쁘시죠? 아, 상당히, 네. 알찬 방송에, 어이, 아, 예,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 feel 별로 good이네요. 없어요. feel good그저 broadcast. 우리 위준성 원장님 자주 오셔서 알잖아. 아, 그럼요. 이 정도 네. 받는 경우가 없었죠, 없죠. 그죠? 정말요? 예. 이렇게 드물었어요. 불러주셔서 저는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제가 아까 그 정몰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로 지금 어, 지금 제 신장이 뛰고 그러게요. 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아, 예. 언제 진짜 정모해야 되겠어요. 우후. 자, 이게 그래프가 맞아요. 그죠? 예, 그렇고, 보조금을 좀 대주는 게 subsidize. mitigate는 어떤 걸 완화시켜주는 거. fetch는 뭘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서 뭘 가져오는 게 fetch. 이런 단어도 이렇게
쉽지 않아. 정모 야샤님도 와주시겠다고. 좋아. 우리 뭐 해야 되겠네. 땡큐. 감사합니다. 날씨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날씨 좋아지고.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와주시고. 땡큐.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는 답이 뭘까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해볼만 합니다. 뭐지? 야샤님이 맞췄어. 오늘 이게 참 빨라지고 좋다. 그죠? 분위기가 채팅도 뜨겁고. 어휘들 하니까 저도 오랜만에. 그렇죠. 저도 막 리프레쉬하는 기분이에요. 예, 좋습니다. 이게 수행하다 이런 개념이라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요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도전해 볼만해요. 도전해 볼만하네요. 야, 야샤님이 또 별풍선을 어디 놀 데가 없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잘한다. 이 두 개 돌리겠는데. 이거 저 이 뭐 가장자리로 좀 이렇게 약간 펼쳐 보겠습니다. 감사. 회장님 감사합니다. 또 터졌어, 회장님. 우리 서울대. 예. 서울대 회장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나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저 처음이에요. 분위기 처음이죠, 그죠? 많이 나왔는데 올해 최고의 별풍선 기록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명시하다. 이 mark, specify. 그래서 이게 D가 맞아요. 병아리님이 또 맞췄네. 이번엔 좀 쉽게 많이 줬어. 감사하고 잘 맞췄어요. 땡큐. 또 주신 건가요? 아니, 이번엔 워낙 줘서. 계속 헷갈리네요. 이제. 에드벌룬 하나로 그 정도면 많이 받았어.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 또 쏴주셨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22, 28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땡큐. 자, 그 다음에 6번. 6번 문제는 뭐 헌신, 의무, 고용의 기간 이렇게 나왔네. 좀 어려운데. 약속, 약정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병아리. 병아리님. 병아리 주자. 잘하네. 병아리 뭐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저 다음에 우리 많이 애청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야샤님도 주자. 우리 야샤님도 워낙 계속 잘해주고 계시고. 땡큐. 뭐 아낄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토익문고 좋나? 아까 토익문고도 워낙 잘해주셨는데 300개 쏘시고 가셔가지고. 땡큐. 아무튼 저 극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6번은 인게이지먼트가 맞아요. 인게이지먼트. 이것도 일종의 명사, noun. 시니어는 형용사잖아. 이게 뭐 손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컨사인먼트는 탁송이나 위탁이에요. 위탁. 좀 이건 뭐뭐인 척하는 가장.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단어들이 다 건질 것들이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조금 어려운 것도 많아요. 자, 그 다음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리차드님 채팅 잘 해주시고. 뭘 찾는데 이건 쉽다, 그지? 네. 병아리 너무 잘 맞춰. 땡큐. 너무 잘하신다. 새로운 분도 찾다. 이렇게 정답 주셨어요. 서태성님 반가워요. 서태성님. 뉴페이스라 좀 줘볼까? 리차드님 요 친구 한번 줘볼게. 양보 한번 해주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exaggerate는 exaggerate, 과장하다. entitled, be entitled to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뭐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서태석, 차무식, 그 무슨 드라마 얘기하는 것 같다. 카지노 얘기하는 것 같다. 맞아. 재밌는데? 그 이름이었구나. 참. 그래서 서태석 왜 나왔나. 재밌어. 그래요? 드라마 지나는데. 좋아. 자, 그 다음에 8. 야, 이건 뭐 평가하다네. 평가하다. 병아리 너무 잘한다. 근데 이번에는 답이 그러니까. 답이 서태석이 맞췄어요. 서태석님이. 잘했어. 레이트가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아까 세 번째는 줬으니까 요번에 이제 그 정도. 아이터마이즈하면 항목화하다. 그래서 이게 평가하다 개념으로 레이트도 이제 Great. rate this picture 뭐 이런 것도 있어. 이 사진을 평가해 봐라. 뭐별몇개 줄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What are your rates? 하면 이제 객실 어떻게 요금들이 Room 어떻게 되죠? 뭐 rate.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뭐 회사 이름에 assessment가 있대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제 그 국민 총생산 뭐 이런 거할 때도 들어가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선 동사로 쓰였어요. 예, 좋았어. 맞아. gross야, gross. 이게 총, 그래서 이게 여기선 동사. 캐탈로그는 뭐다 카탈로그. 아실 만한 단어고, 어디어는 전치사 투랑자를 어울리죠. 총계가 얼마 이르다. 네, 총계. 잘했습니다. 저 gross가 형용사로는 또막 징그러운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예, yeah, 뜻도. that's gross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그리고 동사니까. GNP, Gross National Product, 그죠? Gross National Product 이럴 때도 또 쓰죠. GDP 저 이따 할 때는 이제 올렸네. 맞아요. 잘 올려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명령을 바라다. 명하다. 좋다. 명하니까 뭐겠어? 이거는 답이 좀, NI 서태석이 맞췄는데, 서태석이 원래 혹시 그 드라마에서 깡패 아닌가요? 맞아요. 그 허상태 배우님이 그 깡패가 잘하네. 저 필리핀에서 영어를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네. 좋았어, 좋았어. 서태석. 좋았어요. 그 이름값 하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좋아요. 부산 출신이니까. 맨데이트, 명령하다. 그리고 엑스퍼다이트도 되게 좋은 단어예요. 가속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가속화하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걸좀 뽑아봤어요. 줄임말인데, 이거 쉽지. 오호. 그래서 이제 빨리. 빨리. 이건 너무 쉽다. 그죠? 병아린. 이건 틀리면 안 되는데. 디지, 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디. ASAP. ASAP으로 미국에서는 줄여 발음하기도 하는. 잘했어. 이건 좀 쉬워서 넘어가고. 그 다음 거에서 한번 퀵뷰 줄게. 그 다음 거. 기대해 봐요. 자, 요거. 요거 뭘까, 답이. 이거는, 어렵네요. 근데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 병아린이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에드벌론 하나 쓰고 왜 이렇게 많이. 아무튼, 맞아요. 이게 CV가 커리큘럼 비타이. 그 혹시 누가 저 스펠링 다쓸수 있어요? 커리큘럼 비타이. 바로 이게 그, Resume, curriculum vitae. 이력서죠. 스토리를 담은 이력서예요, 자기의. 그래서 여기 이제 CV, curriculum vitae. 오, 좋았어, 리차드. 우선 리차드 먼저 줄게. 리차드 주고, 그리고 병아린도 줄게. 병아린 줘야지. 훌륭한데. 자, 오늘 퀵퀵 최대로 많이 썼다. 자,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퀴즈, 여기서 즉석 퀴즈 한번 할게요. 요거 뭐야? D가 뭔지 아는 사람? D. D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는 사람? 뭐,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고, ETC는 Etc.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이 하는데, 자, D는 뭐의 줄임말 아는 사람? 자, 역시 서울대. 역시 회장님다워. 우리 회장님이 맞춰주세요. 엄청난 Return of 분이에요. investment. 우리 회장님이 그 로스쿨 수석 졸업자인 거 아세요? 정말요? 우리 엄청난 분이에요. 예. 진짜 자, 여기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Return on investment. Return 투자 on 수익률. investment. 오. 좋습니다. Thank you.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간을 좀 봐야 돼요. 23분입니다. 23분. 조금 더 드릴게. 우리 오늘 문제 많이 푼다. 또 해. 또. 자, 전치사인데 about과 비슷한 말. 자,
우리 여기가 참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시청자로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아요 20개는 채우자, 그래, 인간적으로, 좋아요 그죠? 20개는 채웁시다. 예. 지금 물론 퀵뷰에 혈안이 되신 것 같은데. 좋아.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이거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너무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죠? 좋아요 좀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예, 복 좋아요 받으세요. 아, 중요하거든요. 예. 자, 그 정도는 해주시오, 이제 여러분. 저 오늘 너무 재밌다, 그죠? 예, 자, 이거는, 야, SNU님이, 자, 이다 저, 그, 별풍선에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치느님, 강님, 아, 다 이게 그, 이름 이름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오늘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concerning, 비가 맞겠죠, 그렇죠? 오, 주경야동 축하드립니다, 님이, 주경야동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주경야동 예, 하시는 너무 거죠? Literally.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이 말이에요. 나를 고맙습니다. 따르라 이거. 예, 고맙죠. 제 시그니처 너무 풍선까지. 귀여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막 우리까지 더물어 그냥 역경.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전치사인데 요 정도 되는 듯 중간 정도. 예, 이건 쉽겠다, 그죠? 자, 이거 손가락이 빠르신 분이 누굴까? 뭐가 답일까요? 오, 야시, 병아리는 좋았어. 병아리는 이제 그만 줄게. 많이 줬어. 자, 이게 비트니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친구들도 또 분발해야 돼. 저 친구가 엄청나게 빨라요. 병아리 네, 님이 잘하시네요. 대단해. 참 훌륭해. 자,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비트니죠. 이제 중간 중간. 정도니까. 자, 공유되는 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우리 그다음 거또 전치사예요. 오, 이게 모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 대체적으로. throughout the day, throughout the year, 아니면 throughout the world. 어우, 좋죠. 그렇죠. 잘했어. 병아리님이 최고야. 너무 빨라. 야, 저 친구 저거 혹시 만점자 아니야? 누군지 모르겠네. 맞아,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어. 아무튼 고마워, 반가워. 오늘 우리 방송 또 이제 처음 왔는데 많이 그래도 팬인데, 들어주세요. 그죠? 아까 에드벌룬 쏘고 뺀 아, 오늘 아드벨룬스로 팬 냈잖아. 되시구나. 그렇죠. 네. 저기 좋습니다. 카프카즈님이 예. 뒤를 먼저 해주시면 카프카즈 님이 먼저 했나요? 카프카즈. 오, 카프카즈. 카프카즈 오랜 또그 시청자니까 쏴주죠. 뭐, 오케이.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땡큐. Throughout. 자, 우리 이거 다 해봅시다. 뭐, 아낄 게 뭐가 있어. 더욱더 넘어서서 뭐 이런 느낌. 좀, 뭐 있잖아. 저기 자. 풀어쓴 거를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맨날 그렇죠. 맨날 우리가 전치사 하면 이제 우리말로 그렇죠. 딱 설명만 듣고 하는데 예. 영어로 이렇게 딱 설명을 비욘드 해주셔서. 맞았어요. 너무 잘해. 아, 다 잘했어. 그러니까. 예, 요번엔 그냥 넘어가야 될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해. 행복님도 한번 행복. 맞혔어요. 행복. 행복. Thank you. 알았어요. 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너무 잘해서. 오늘 이거 10문제. 이 단어도 되게 문제 좋죠, 그죠? 이게 네, 단어 진짜. 공부에 정말 좋아요. 여기 아실 거야. regarding 다 맞췄어. 이건 또 누구야? 병아린이 제일 빠르네. 이제 파워 건담이라는 사람이 또 오랜만에 와주셨어. 반가워요. Thank you. 틀리는 게 없네. 너무 잘 맞춰. 이제 엄만 20개 하면 딱 좋겠습니다.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좋아요 20개만 좀 두 명만 더 하면 좋아요 되는데. 20개는 나와야지. 그러니까 하나. 아이, 하나. 좋아요가 하나가 안 나오냐. 아, 안타깝다. 좋아요 그죠? 딱 이제 20개 누르는 사람한테 키프.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 아, 누군지 모르구나. 누군지 몰라. 누르고 본인 눌렀다고 이미 했지. 착한 학생은 벌써 다 맞아, 눌렀어요. 눌렀어요. 누를 만한 데는 다 눌렀구나. 자, 그래서 이거는 B가 맞죠, 그렇죠? B. 좋았어요. 이제 on이니까 upon, atop. 이게 좀 쉽게 가는데 네 문제 더 남았어요. 자, 행복도 지금 참여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퀵뷰 하나씩 무조건 드려. 뭐 맞춘 사람 또 맞춰도 또 주고. 야. 네 개. 네 개. 자, 이제 7 시작. 누가 제일 빠른가? 이거 중요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네, 시험에 단어입니다. 네, 많이 시험 많이 나와요. 나온다고. 전치사. 오, 카프카즈 카프카즈. 맞췄어. Not withstanding이 despite 개념으로 출제가 됐어요. 아, 그래서 맞췄습니다. 잘했어요.
좋고, 오, 너무 잘했어. 그리고, 8번. 자, 그 다음에 8번이었습니다. 8번. 8번.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 이게 느낌이 오잖아. 이게 뭘까요? 채팅 죽지 않았죠? 오우, 아퍼지. 이 친구는 스펠링까지 써줬어. 좋았어. 땡큐. 좋아요. 큐뷰 드리겠습니다. 우리 리차드, 땡큐. 훌륭한 매니저. 자, 아직 두개 남았어. 두 개. 두 두개 개. 남았, 두개두 남았, 개. 투 모어. 자, 이건 뭘까? 아, 이거 쉽다. 나 그래도 조심해야 돼. 이거 방심하면 틀려. 야, 병아린 또 주자. 아, 야, 뭐, 저, 오늘 몇개 받으셨죠? 네. 병아리는 완전히 오늘은 저 몇개 친구는 받았어요? 로또 먹은 거야. 원래 에드벌룬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걸로 해서 얼마를 먹은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고마워. 아니, 근데 저 친구가 다음 실력이 좋아. 받아줘. 다음번에도 실력이 그러셔야 너무 돼요. 좋아. 그러니까. 좋아, 다음에 또 맞을 수도 있어. 여러분, 다른 친구도 집중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뿅. 누굴까? 궁금하네. 누굴 것 같아요? 예진아 씨. 병아리님이요. 오, 리차드. 리차드님. 리차드가 빨랐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너무 잘하고 잘하셔서. 재밌었어요. 오늘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가, 오! 20개 이제 넘었네요. 너무 땡큐. 잘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방송이 너무 화려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와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전 아프리카 TV 방송은 처음인데, 또 이렇게 일단 초대해주신 저희 김대균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김대균 원장님, 그리고 위준성 원장님이랑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저의 이렇게 화려하게 완성을 만들어 시켜줘. 그 주셔서. 와중에 야샤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야샤님, 저희 경북의 자랑. 경북의 야샤님, 자랑. 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도 또 이렇게 뵐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옆에서 뵐때 아프리카에서 통하는 미모이신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실제 심쿵. 별풍선 또. 불뚱뚱이님이 볼뚱뚱이님께서 땡큐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놓을게요. 여기 놓으시면 팬클럽을 아주 통 크게 50개 그러니까, 싸서. 네. 어이구. 야, 우리 늘 푸른 하늘 감사합니다. 입맞죠?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다 놓지? 이게 뭐가 있네요? 패션 끝나고. 유튜브에서. 불뚱뚱이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불뚱둥이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TV 대표님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옵니다. 옵니다. 저 네. 아프리카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올해 대상 좀꼭 부탁드려요. 또 감사합니다. SNU님께서도 또. 감사합니다. 지금 요 위에 네. SNU님 걸 놓칠 뻔했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할게요. 여기 좀뭐 미모가 좀 가려지긴 하지만, 자, 우리 이걸로 인증샷 한번. 하나, 둘, 셋. 자, 선생님 얼굴 안 가리게. 자, 뿅.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들 캡처 부탁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저희 없이도 한번 또 한번 할까요? 알아서 잘라요. 이게 탁 저 잘라가지고. 알아서 자를까요? 알아서 우리 딱 잘라. 이게 잘리게 돼 있어, 이게. 칼로 딱딱. 아니, 오늘 칭찬 타임, 그래도, 칭찬 타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이번에 칭찬 타임 30초씩 갖겠어요. 조혜진 아나운서 칭찬 타임 30초. 여기서도 퀵뷰 선물. 마음에 드는 야, 마음에 멘트. 드는 것들 있네요. 자, 시작.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채팅을 제가 좀 만들어 볼게요. 제 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아름답다는 평이 오늘 많아요. 그래서, 자, 요 정도면
채팅이 괜찮죠. 조혜지 아나운서님 너무 이쁘다. 어우, SNU님,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마음 먹으셨어. 이게 아프리카식 인사인 거 아세요? 아, 뭐, 정말요? 말이 뭐 필요하냐, 별풍선. 말이 뭐 필요한 게 뭐 있어? 말, 그냥, 난 돈으로 승부한다. 보여준다, 이거야. 이게 아프리카식의 인사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조신하고 예쁜 지니 씨. 별명을 새로 또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막 터져요, 막. 별풍선이 안 보일 만큼. 우리 병아리님. 병아리님. 너무 기억에 남아. 항상 이제 1등으로 이렇게 병아리님 또 주라고요? 그건 아니고 병아리님 많이 받으셨으니까. 네, 많이 받았어. 예. 그것도 기록일 거예요. 예, 그것도 기록이야. 저기 최고 기록이에요. 제가 하루 만에 많이 드렸어. 병아리님 몇 개 받았지? 나중에 한번 써줘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칭찬 받으니까 재밌죠, 네, 그죠? 너무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밑에도 또 있네. 영어 발음. 발음은 원어민, 외모는 미스 코리아. 와, 이거 뭐 줘야겠다. 리차드도 무조건 줘야겠다, 이거. 아, 이거 앉을 수가 없네. 너무 설레네요. 저렇게 그죠? 설레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땡큐. 여러분. 땡큐.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남자 너무, 우리 위준성 원장님 칭찬 30초 시작. 아이, 행복해. 그래도 아이, 저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아까 수강생들 어디 갔어? 다 갔어? 어디 갔니? 아까 막 저 이렇게 채팅하던 친구 어디 갔어? 정말 들리라는데 들리만. 예, 예, 자, 하여튼. 반가워. 어유, 회장님. 땡큐. 오늘 여러 종류의 별풍선이 다 터지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뭐.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그쵸? 어우. 회장님, 땡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방송이었습니다. 예, 미소가 아름답고, 예, 이마가 너무 예뻐요. 훌륭하십니다. 예. 아유, 진짜 미션님 너무 친구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죠. 또 유튜브 보고 왔다니까 우리 아프리카를 이렇게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상생해 가지고 아프리카 더 클 수 있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감 한 말씀씩 하죠. 그래도 원장님 먼저. 아, 네. 예. 아, 참 즐겁네요. 예, 즐겁죠. 네, 즐겁죠. 그러니까 요즘에 학원 개업으로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오늘 진짜 좋은 기운을 받고 또 다시 또 열심히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또 우리 뭐 원장님 당연하고 우리 또 조혜진 아나운서님 만나서 그리고 여기 또 오늘 정말 그 김대균 토이킹을 그 받들고 있는 그 많은 분들, 뭐 회장님, 그 다음에 또 경북의 자랑님, 병아리님도 재밌고, 네, 우리 또 우리 수강생 토익문고도 왔었고 많죠, 왔었고, 그죠? 예, 네, 감사하죠. 벌금증이도 고맙고, 네, 카프카즈님도 감사하고, 너무 다 리처드님도 오랜만에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 정모 오프라인 정모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 주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마지막 해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희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김대균 원장님, 또 위준성 원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정말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시고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예진 아나운서셨어요. 여기는 아프리카TV 김대균 토이킹 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 덕분에 별풍선 최고 기록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Bye. 안녕. Thank you.